어제 낮 외부 자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에서 크레인이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허용 하중을 초과해 양중 작업을 하던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진 건데요. 크레인을 운전하던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급하다고 안전장비도 없이 막 작업을 하더라고. 원래는 관리자들이 그런 걸다 관리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예 없었고. 당시 작업자 A씨가 작업 계획에 없던 작업을 임의로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동료 작업자들은 A씨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러한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양중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 중에 크레인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기능을 해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